안녕하세요. 주식투자레터 이경락입니다. 금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, 같이 이제 부활함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이제 시장에 또 발목을 잡았죠. 현재 임금 인상분에 대한 그 우려감,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는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5%대까지 금리 인상은 열려있다라는 그 논리가 붙기 시작하면서 기술주 진영에 당연히 부정적인 시각을 둘 수밖에 없었고 코스피 시장도 안 좋았고 코스닥도 안 좋았습니다. 그리고 대한민국과 같은 기술주 진영이라고 할수 있는 대만 가권도 불안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. 그런데 여기서 조정은 깊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꺾이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컨테이너 운임지수 5,000포인트까지 갔던 것이 지금 1,000포인트까지 내려가 있어요. 2년 전, 그러니까 2020년도 초반처럼 와 있기 때문에 세계화의 흠집이 발생해서 치고 나갔던 이 인플레이션은 상당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정점론은 맞다라는 거죠. 즉,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화들짝 놀라는 그런 리스크는 더 이상 주식시장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금리 5%까지 올린다 이런 불안 요소는 일부 성장주에 영향을 주는 거지 시장 전방위적으로 다시 하락 추세로 끌어내리거나 그러기에는 이미 해 묵은 악재라는 거예요. 즉 결론적으로 시장의 조정은 깊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 또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요. 근데 이것 또한 어느 정도는 예견할 수 있었던 반등이거든요. 기술적으로 방지턱까지 붉은 선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고 갭을 메우는 정도 지금 지난 하단에 이 11월 30일과 12월 1일 사이에 갭이 있었거든요. 요 정도 메운 상태에서 11선을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으로는 그런 패턴이거든요. 즉 시장은 조정이 깊지 않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. 그런데 찝찝한 것은요,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은 있는 것이지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. 즉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재이고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투자하려고 하는 그 심리가 강하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다우 대비해서 나스닥이 힘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다우는 상대적으로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. 즉 시장은 내년 3월 정도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지 않고 턴어라운드 가치주에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. 어제 미시장 조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턴어라운드 가치주 중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리오프닝, 엔데믹 관련된 것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. 보잉 같은 경우에는 또 치켜 올렸습니다.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이런 것들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요쪽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감지되고 있어요. 국내 시장은요, 오늘 수급이 그렇게 크게 나쁜 것도 아니었거든요. 근데 시장이 흘러내려요. 선물 마지막에 또 외인들 사들이고요. 즉, 이 이야기는 시장의 자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상황이고, 과거에 화려했던 그런 유동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. 그러면 빈집털이가 가능한데, 굳이 우려감에 있는 성장주가 아니라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될수 있는 몇 개의 섹터, 리오프닝 관련된 몇 개의 종목 가지고 시장에 자금이 집중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.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. 즉 이쪽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맞다. 턴어라운드 가치주 쪽에서 금리 인상과는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잡을 수 있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을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